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5권 1편 셋째 이야기, 까마귀가 갖다 준 음식. 엘리야가 아합의 궁전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어릴 때 그는 거기서 많이 놀았었거든요. 그는 까마귀들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둥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훤히 알고 있었답니다. 그 여행은 길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여행이었어요.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산들을 넘어서면 작은 시내가 흐르고 좁고 험한 골짜기가 하나 있었어요. 드디어 한 작은 동굴에 다다른 엘리야는 좀 쉬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어요. 여기라면 아합이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찾을 길이 없을 거예요. 그는 마음을 푹 놓았어요. 그곳은 쓸쓸하고 황폐한 곳이었어요. 멀리서 까악까악 하는 까마귀의 울음소리, 그리고 요단강을 향해 졸졸거리며 바위 틈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시냇물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엘리야만 홀로 남은 것이었어요. 점점 배가 고파오자 엘리야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감히 그곳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은 자꾸 흘러갔어요. 저녁이 돌아왔어요. 떡 한 조각도 먹지 못하고 잠이 들어야 할 형편인 것 같이 보였어요. 바로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그의 머리 위에 날아오더니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얼른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먹을 음식이었어요. 엘리야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까마귀가 음식을 물고 오다니 참 이상하기도 하죠. 그게 어쩌다가 생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까마귀들이 그런 음식을 다 먹어버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까마귀들이 입에 양식을 물고 잇따라 날아와서는 그냥 엘리야 앞에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먹이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쳤어요. 그는 아마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놀랍고 훌륭하신 하나님이시도다 하고 외쳤을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좁은 골짜기 위로 해가 둥실 떠오르자 하나님의 친구인 엘리야에게 먹을 음식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 까마귀들이 나지막하게 날아왔어요.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져온 떡을 먹고 시냇물을 마셨답니다. 이 놀라운 일은 매일같이 계속되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자하고 성실한 보살핌에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시간만 나면 뜨거운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물이 있는 시냇가로 갔어요. 그는 드디어 시냇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줄기는 점점 가늘어졌어요. 어느 날 밤에는 더 이상 졸졸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이곳을 곧 떠나서 다른 곳에 숨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화가 잔뜩 난 아합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계셨으니까요. 마침내 시냇물은 물 한 방울 없이 다 말라붙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받들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해변가의 작은 성으로 그를 보내시려는 거예요. 그는 정들었던 까마귀들과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고서 그들이 물어다 준 작은 사랑의 선물들을 마지막으로 한 대 모았어요. 왜냐하면 여행하는 동안에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는 사르밭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어요. 그는 날마다 바위 투성이인 언덕을 넘어 가파른 산길을 지나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지쳤을까요? 덥고 지칠 대로 지치고 먼지에 뒤범벅이 된 채 그는 드디어 사르밭에 닿았어요. 멀리서 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벽이며 그가 지나가야 할 성문도 보였어요. 길고 지루한 여행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엘리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자기를 보살펴줄 과부를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주소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과부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늙었는지 젊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여자가 과부라는 것뿐이었어요. 분명히 사르밭에는 여러 명의 과부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올바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더구나 아합의 군인들이 사방에서 그를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과부를 찾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